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.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 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재판부는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는데 당시 이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공판 준비 기일과 달리 공판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서 오늘 이 회장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앞서 1심 재판부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.